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같은 수준인 1%로 유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침체에 빠진 유로존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ECB가 금리 인하나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 얼스코트에서 열린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S3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용자 환경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축은행에 관한 제3차 구조 조정이 임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6일 추가 퇴출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조회공 시 답변을 통해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짝 내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고용 지표는 개선됐고 또 스페인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한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도 오늘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외 재료에서는 ECB에 대한 역시 추가 부양 조치 언급이 없었다라는 실망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장 오늘 밤에 있을 미국 노동부가 집계하는 진짜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도 수급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많진 않지만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해드렸듯이 삼성전자 갤럭시 S3의 베일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중심의 오늘 전차군단이 쉬어가는 것도 약세의 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따라 건설주도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인데요. 코스닥만은 사흘째 오르면서 490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짚어보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할 겁니다. 미국의 진짜 고용지표와 주말 유럽 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데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갤럭시 S3 공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띠는 진짜 원인도 알아보죠. 오인의 투자 전략,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과 함께 업종마다 지수대별 박스권 트레이딩이 요구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오늘은 신창원 대표님 역시 만납니다.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 점검받고 관심 종목도 역시 AS 받겠습니다. 주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오늘은 동양증권 도평 지점에 박현상 대리님이 준비하신 아몰레드 관련 종목인 AP 시스템 자세한 가격 설명과 추천 사유 확인해보죠.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오늘은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시장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신고가 내는 종목, 오늘 위로 시작하는 한 종목을 추천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1부 말미에 이 추천주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체크하고 돌아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데다 ECB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실망감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1980선으로 후퇴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987선으로 장을 출발해 장 초반 199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운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37% 하락한 19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날까지 시장을 지탱했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현재 외국인도 장중 매도로 전환한 후에 매도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 6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현재도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41% 상승한 48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9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장중 매도로 돌아섰네요. 현재 기관도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유로존 정치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으로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2원 50전 상승한 1131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달렸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71% 밀려나면서 13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2%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현재 1.06% 상승하면서 2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업체죠. LP다의 인수 본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장중 상승 반전에 현재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4.22% 상승하면서 2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42% 밀려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3.28% 오르면서 2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4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1% 오르면서 3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역시 4.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랩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T 현재 2.42% 오르면서 8,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M도 강보합권에서 SFA 역시 0.9%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3,320원에, 위메이드는 강보합권에서 10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차 종목들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요. 전날 반짝 상승했던 증권주도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업종 자동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연일 기관의 매도세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2%대로 밀리고 있고요. 현대위아 역시 2.9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한라공조도 1.77% 하락한 2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3.62% 밀려나면서 7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2%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물산 3.42%, 현대산업도 2.74% 하락하면서 2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3가 전격 공개되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RF텍은 현재 3.38% 오르면서 7,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MS도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텍은 6.35%, 그리고 Y솔과 아모텍은 3%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캠시스는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다음 달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보도에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은 3.77% 오르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잘만테크는 2%대, 솔고바이오는 6.82% 상승하면서 1,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주들이 퇴출 우려로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솔로몬 저축은행은 하한가 기록하면서 1,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저축은행과 지능저축은행 모두 하한가 기록하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비아트론의 주가가 급등 후에 급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는 2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4.49% 오르면서 47,7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쪽으로 가서 시각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식 팀장님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2에서 일단 금리 인하 논의조차 없었다는 실망감도 있지만 주말과 또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 기다리는 관망세가 짙은 것 같네요. 네, 대부분의 주체들이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루 종일 이제 소폭의 하락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그 이틀 연속 천억 원 매도했던 순억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은 오늘은 600억 원대 정도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주 흐름과 함께 낙폭과 대주 흐름이 시장의 특징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미국 4월 고용지표 그리고 주일 휴일에 있을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인해서 방향성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나저나 간밤에 영국에서 갤럭시 S3가 전격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삼성전자가 2.8% 이상이나 많이 내립니다. 선반영 됐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과 함께 갤럭시 S3 공개 이런 일정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제 선 반영돼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2분기 중후반에 이제 3G 모델과 LTE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휴대폰 부분에서 실적 호전이 있을 것이고, 또 2분기부터는 한번 디스플레이 부분과 반도체 부분도 좀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될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 전체로는 뭐 3분기에 좀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승부를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실적 호전 중대형주 관련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기, 대덕 GDS, 인터플렉스, 코리아 소키트 그 밖에 뭐 삼성 SDI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 삼성 SDI 그 밖에 갤럭시 S3 관련된 부품주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해도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은 큰 변화 없는 한 수급도 이렇게 꼬인 채로 소폭 관망하다가 끝날 공산이 큰데요. 오늘은 그냥 뭔가 특별히 매수하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맞겠습니까?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뭐 굳이 뭐 오른 뭐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종시 약간 사는 정도로 대응하되 그래도 뭐 두 가지 미국과 유럽의 이벤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기술적 출연비 정도 트레이딩 정도를 생각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도 좀 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느 정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단기적인 이제 흐름 방향성이 이번 주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4월 고용 지표 현재 예상치가 어떠한지만 좀 알려주시죠. 예, 뭐 10만 8천 개에서 네. 17만 5천 개 사이에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지난달 12만 개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상치는 지난달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예상치 수준만 나와도 뭐 그래도 뭐 잘 나온 편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못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좀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한 이제 성장 우려가 약간 다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의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 현금도 조금은 같이 들고 있어야 된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 지수 대별 박스권 트레이딩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의견 보내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등이 의미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2000포인트 한번 회복했다가 지금은 조금 힘이 없이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0을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걱정은 훨씬 덜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이게 단순히 2000포인트를 찍었다 이 문제보다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이 움직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이 수치들을 자세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반등을 했었던 그 지수대가 왜 거기까지 반등이 됐는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지수대까지 반등이 됐다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예만 들어봤을 때 2050포인트부터 그 4월 4일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했었죠. 한 달 동안요. 그래서 4월 24일에 바닥을 형성한 게 이제 1954포인트인데요. 그게 이제 5월 2일에 2001포인트까지 이렇게 반등을 한 그 과정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50포인트 정도가 반등이 된 거죠. 결국 낙폭의 한 절반 정도가 회복이 된 그런 것으로 보통 이 낙폭에 대해서 반등 회복 목표치를 세울 때 50% 정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반등이 5월 2일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또이 저점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1954에서 2001포인트까지 내린 거, 반등한 거에서 약한 3분의 1 정도 내린 그런 수치가 오늘 저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새 급등당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료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모멘텀도 별로 없는데 시장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왔다가 조정을 보이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움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지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봐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을 잡을 때는 이런 의미 있는 지수대에 접근을 할 때에는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업종들이 항상 말씀을 드렸던 지금 계속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접근을 안 하자니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낙폭과대 종목들은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뭔가 좀 다져주면서 매물 소화도 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 같은데 어제 그리고 그제부터 업종별로 조금 내부적으로 시장에 변화가 좀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른바 전차군단식이고 낙폭과대 업종들이 기관의 사랑을 받으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네, 가장 그 특징적인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네. 종목별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따져본다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변화가 올 때가 당연히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이 계속 치고 올라갈 만큼의 밸류에이션이 또 뒷받침이 되는가를 따져본다면은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도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란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고 종목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트레이딩 아까 말씀드린 결국 단기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는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통의 경우 만약에 한50%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추가로 한 20%를 더 더한다라고 한다면 그 20%는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왔을 때는 트레이딩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조금만 더 올라 버리면은 한10% 정도 시세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저꼭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주식을 살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치더라도 이 바닥권에서 10%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그 바닥을 인정할 수 있는 그10% 선이 반등이 가능한 그 시점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시세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종목은 안전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지언정 한번 정도는 이익 실현을 최근에 매수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생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낙폭과대주, 일단 트레이딩을 좀 계속해 나가자는 의견 주셨는데, 엊그제인가요? 보니까 내수주가 크게 밀리는 날,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대상도 큰 폭으로 밀렸던 날, 이제 조금 분할 이익 실현하자는 사인 주셨는데, 또 오늘 보니까 다시 고개를 좀 들고는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매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예. 전주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맞아요. IT하고 필수 소비재는 그 다음 주에 상승할 때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뭐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하자가 아니라 그뭐 장중에도 상승하는 그런 경우에서 매도를 이익 실현을 하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자체를 이번 주에는 좀 현금 쪽을 비중이 좀 많이 늘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또이 신고가를 내는 그런 종목들이나 신고가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눈에 띈다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냥 현금으로 보유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종목들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수 업종 중에서 신고가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비중을 한2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IT와 필수 소비재 쪽에서 만약에 물량을 줄이고 화학 철강 쪽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서 이쪽에서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20% 정도는 이 내수 업종, 특히 이제 신고가 쪽으로 가는 업종들
종목들 이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금 쥐고 있기보다 신고가 내는 내수주를 사는 것이 더 이익이 날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좀 쉬고 있는, 하지만 최근에 신고가를 냈었던 전차군단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전차군단이라고 표현하는 그말 단어도 별로 그렇게 정감이 가지가 않는데요. 그좀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러한 식으로 예전에도 우리가 뭐 차화정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공주 시리즈도 있었고 공자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세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꼭 뒤끝이 안 좋았다는 점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시세가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쪽만으로 가는 시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해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전차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정 비중만 계속 유지한 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35%까지 늘렸지만 이번에 좀 줄이면서 한 25%까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IT 업종이고 아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하고 아주 유사한 흐름이고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두 종목을 편입할 생각은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확보해서 다시 전기전자나 뭐 자동차 쪽이나 이쪽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낙폭 과대주를 아주 싸게 잡았다면은 거기서 나온 현금으로 내수주 신고가 내는 종목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신데, 오늘 IT 종목 가운데 하나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죠. SK 하이닉스 엘피다 본입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때문에 급등합니다. 사실 3만 원에서 좀 많이 내려온 폭도 있거든요. 하이닉스 주가 좀만 간단하게 해봐 주시고, 이슈가 이번 또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가격대가요,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게 저점을, 최근에 저점을 찍은 데가 27,300원까지 내려온 그 가격대인데요. 그 가격대가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2011년 7월 이 상승할 때그 저항선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3월 달에 하락할 때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그 가격대가 27,300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선에서는 한번 트레이딩을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기적인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모든 저항선들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 전고점까지 다시 갈수 있는 시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IT 나오기 전에 먼저 선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한 차례 시세가 날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슈까지 만나 전 고점까지는 갈수 있겠다는 하이닉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환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이틀 못 보게 되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좋아요. 삼성카드가 오늘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또 위로 전해 주시고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카드 얘기도 조금 뒤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2000선을 두고 또다시 지수는 뒷걸음 들여쳤습니다. 1980선까지 내려왔는데 주머니를 열 듯했던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주도하면서 수급도 여전히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굿모닝 대박예감 2부에서 말씀하셨던 오늘은 거래하지 말자. 조만간 20포인트 이상 내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현재 시장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히 아침에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특히 그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이번 주 초에는 반등했다가 금요일부터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빠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파라볼릭이 계속 60일이평을 꺾으면서 이제 하락하길래 제가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금 뭐 예상은 맞았어요. 일단 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포인트다. 그렇지만 장이 막 급락 나올 자리는 그런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자체가 지금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장이 지금 한 8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선물이 한 2.3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장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페난트형 장세에서 계속 이제 페난트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일단 페난트가 굉장히 이제 그 너무 정석적인 페난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난트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조금 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매매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매하시는 물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만은 지금 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자리, 특히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138만 원 이상에서는 오버슈팅이니까 쉬어가라고 했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지금 60일 이평이거든요. 지금 60일 이평의 저항이 이번에도 61일 평 저항에서 주가가 이제 61일 평 이동 평균이 아니고 과거 61일 평 갠들이 몰려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과연 또 주가가 급락하느냐? 급락하는 자리는 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분명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중간 끼 때, 샌드위치 때는 주가가 한쪽으로 쏠릴 때 주식을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주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후행스팬이 구름대 안에 들어갈 때는 음보다 양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장자체가 오늘 8포인트 정도 빠지지만 여러분의 체감지수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장자체가 오늘 뭐 한 20포인트 빠질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20포인트 빠질 걸로 생각했는데 그만큼은 안 빠졌지만 체감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금화에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력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사생결단식이죠. 외국인이 선물을 이번에 조금 먹었죠. 먹었는데 지금 오늘도 5천억을 또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매도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기관들이야 이제 롤오버 할 수 있으니까 승기를 잡은 것 같으니까 오늘 그 일본 증시는 쉬지만 상해 증시가 오늘 플러스 보아 플러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요 정도 빠졌지 만약에 오늘 상해 증시까지 만약에 빠졌다면 장 자체는 여러분께서 오늘 조금 당혹스러운 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이 빠지지만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 374개로서 장의 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절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우려는 접어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아침 관심 종목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관심 종목이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KT 이렇게 기술적 과밀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아침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일단 뭐 삼성카드는 뭐 폭발하는 장세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참 그 어제 대한항공이 굉장히 나쁘다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대한항공 상승률 랭킹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한항공을 추천했어요. 과매도다. 이제 이틀 전부터 추천했는데 오늘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너지 4인방 중에 이제 한번 사도 된다고 했죠. 한국전력이 이제 시세를 다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가 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에너지 4인방 중에 상승하지 못한 게 이제 그 한전 기술이죠. 한전 기술이 또 상승의 트렌드인데 제가 볼 때 저점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 종목이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4인방은 우리가 고점에 팔았는데 저점 매수가 유용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쇼핑 4인방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주셔야 되는데 그때 반등하고 밀렸는데 지금 롯데 쇼핑 같은 주식은 저점 매수하는 탑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저점에서 타입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예,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쇼핑 4인방 주식은, 3인방 주식은 한번 관심을 가져라 했는데 지금부터는 서서히 매수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 제가 이제 삼성카드를 한번 여러분에게 과거에 이제 추천했다가 수익을 내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리딩이 안 돼가지고 근데 사신 분들이 뭐 비싸게 사신 분들이 4만 1000원대 사가지고 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점에 사도 되는데 지금 뭐 6만 3만 한 7천원 정도 되니까 한 아직까지 한 10% 정도 빠는데 삼성카드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런데 저거 가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됐으니까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본적 분석에 치중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기본적 분석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낙폭 과대에 의한 단순 기본 초월적 분석.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초월적 분석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피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고 매수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실적을 보고 매수하는 거. 초월적 분석은 낙폭 과대 수급에 의해서 삽니다. 우리가 뭐 수급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초월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순 수급과 복합 수급이 있는데 이제 단순 수급은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많이 보는 거고요. 복합 수급은 우리가 말하는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포스코 같은 종목을 사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아주를 절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유아주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주는 제가 볼 때 여러분 배우셨죠? 뭘 배우셨습니까? 주가는 하락폭에 어쨌든 38% 반등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유아주는 추가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반등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초월적 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전날을 제일 많이 받은 주식이 이제 청송님이 자동차 주식 사지 마라 해가지고 사지 마라 했는데 다른 방송 보니까 자동차 주식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웃자면 좋겠습니까 하는 분이 많은데요. 왜 내 말 안 듣는겨? 그 잡놈 방송 듣지 마세요. 그 검은 토마토 아우 방송 보지 마세요. 우리 서울 경제 방송 보라니까 왜 내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동차 주식 사지 말아요. 사지 말아야지. 왜 사느냐고? 내가 사지 말아야 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삼성전자고. 왜 사느냐고? 그 놈들 말 듣지 말아니까 그 나쁜 놈들이니까. 절대 사지 말아야 돼. 왜 사느냐고?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팔지 마세요. 자동차 부도 안 납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삼성전자 부도 안 나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자동차 주 매도하면 배신자입니다. 조국과 분명히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금 자동차 주 저희 만 원 정도 빠졌을 건데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팔지 말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시면 분명히 팔기에 있으니까 버티시고요. 다른 방송 보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주식은요. 도적처럼 수익이 옵니다. 절대 방송 보고 사지 마시고요. 나만 사는 주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주식 팔지 말고요. 주말 넉넉한 마음으로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식 파는 타임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급락 안 나오니까 팔 기회를 항상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예감 2부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2시 33분 기관이 매수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그 이상 팔면서 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5% 공략주 코너 이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 공략주로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AP 시스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AP는 아시다시피 AMOLED 관련주고요. 네. 최근에 AMOLED 관련주들이 좀 나오고 저기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차트상으로 아직 살아있는 종목인데 추천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SMD 공장 완공되는 것 때문에 6월 말 전후로 신규 수주가 또 있을 거라는 좀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3일 정도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로 하면서 지금 기관 수급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오전에 오전 오후에 종목을 뽑을 때 기관 수급 확인을 하고 좀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올라있어 좀 아쉽긴 한데 목표가 일단은 매수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12,000원 5일선 부근부터 금일 종가까지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주일 동안 13,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로는 전저점 부근인 11,000원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나흘 연속 올라서 4.5% 6% 오르는데 어쨌든 네. 오늘 종가하고 12,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면 예, 맞습니다. 예, 예. 된다. 예. 가격 다시 한 번만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갤럭시 S3 지금 뭐 떠오른 이슈의 부품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 예. 급등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또 바짝 올라서요. 예, 일단은 뭐 그런 우려가 있으실 거 당연히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회사가 같이 이제 밸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 즉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꺼지더라도 12,000원까지는 수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2,550원인데 지금 12,000원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60일선 부근이 13,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13,000원까지 한 번은 터치하고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13,000원까지 하시면은 최소한 5%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자, 5일선 거는 종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60일선까지 갈 수 있다. AP 시스템이 오늘 박현상 대리님의 공략주였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1986포인트 낙폭이 오히려 약간 더 커진다 싶기도 한데요. 지금 시각은 2시 36분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권영훈 차장님이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번 주 뭐 특히 후반 들어서 좀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첫 번째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예. 우선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는데요. 고용지표 뭐 전에 이제 뭐 부동산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이 두 가지 초점에 시장에 관심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데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오바마 대선과 관련 직결돼 있는 문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뭐 고용 지표 앞두고 약간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또한 뭐 전일 나왔었던 경제 지표 부진 때문에 좀 약보합 혹은 관망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시장 마감 들수록 조금씩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럽발 위기는 뭐 새로운 위기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그 임팩트가 상당히 약화돼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뭐 이미 작년 8월부터 나왔었던 부분들 이게 위기가 봉합이 되느냐 그 다음에 더 다시금 재부각이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새로운 위기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좀 영향 미치는 부분들은 이전에 나왔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약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좋다는 분위기는 있지만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게 그 모습들이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 조정 중에도 이 와중에 개별 종목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고가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유가 합당하다라면은 신고가에 동참해서 수익을 같이 향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도 신고가 내는 내수주를 사는 것이 현금보다 낫다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권영문 차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시장 내부적으로 특히나 어제 그제부터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주도주가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쉬고 낙폭 과대됐던 싼 종목들이 기관의 매수로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내수주를 낙폭 과대주보다 더 선호하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최근 들어서 기관 움직임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여 쪽으로 계속적으로 매수 강도를 강화하는 모습 보이는 반면에 기관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좀 이익 실현 이후에 현금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그런 업종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키 맞추기식으로 그런 상반된 매수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어떤 그 유럽발 위기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수로서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좀 둔감하다라는 점에서 어떤 대안이 될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꺾일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장이 지금은 추세적으로는 꺾여서 내려가는 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다만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 정도의 차원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도주는 그럭저럭 잘 버텨주면서 시장을 잡아줄 것이고, 아까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보자고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 최근에 조금 올라온다 싶은 낙폭 과대주는 이러다 좀말 건가 봐요.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기관의 매수세와 겹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닥권에서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과연 이것들이 기존의 주도주들을 대체할 것이냐,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유럽의 어떤 그런 위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봉합이 되어가는, 점점 더 시장의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주도주만큼의 어떤 그런 시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본다라면은 기관의 매수세에 의한 그런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식의 반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오늘 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처럼 조정받는 기존 주도주보다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준비하신 신고가 내는 그런 내수 종목이 더 나올 수 있나요?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요. 네. 앞서도 한 가지를 이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신고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별로 다 상의하겠지만은 그러한 이유를 체크를 먼저를 해보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라면은 그게 향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해 올 초에 내놨었던 그런 가이던스를 능가할 만한 그런 실적을 수반하는 그런 이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실적을 수반하는 그런 성장 모멘텀 혹은 신고가를 내는 이유가 아니다라면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 부분만 좀 유념하셔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를 처음으로 꾸리게 될 텐데요. 신고가 내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게임주죠. 네. 최근 들어서 뭐 카카오톡과 연계를 해서 기존의 온라인 게임 기반이었던 게임의 어떤 비중들을 향후에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전략이 시장에 상당히 좀 높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내는 모습 상당히 좋은데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 들어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은 일시적 말 그대로 일시적 하락만을 겪고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뭐 연내 발표 예정인 한 20여 종의 모바일 게임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해왔었던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성장에 따른 그런 수혜도 같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의 전설 2 그리고 미래의 전설 3가 기존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카카오톡과의 어떤 모바일 게임 올해 내 20여 종의 모바일 게임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지면서 신고가 내는 데에 따른 어떤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바일 게임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매출액 증대라 그렇죠.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라고 친다라면 캐파 증설이고 그렇죠. 캐파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그 시장의 어떤 그 밸류들 그리고 가치를 둘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포트의 첫 종목으로 넣게 되었고요. 매수가로는 금일 종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는 13만 원까지의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10만 1,700원 정도가 만약에 이 정도 부분이죠. 깨지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러한 추세들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손절가 10만 1,700원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과 만나서 제휴로 급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올 3월 정도엔 7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 넘고 11만 원까지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신고가 나는데 신고가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첫 포트에 넣는 이 종목이니만큼 추세도 좋은데 몇 퍼센트 비중에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십니까? 네.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30% 정도 비중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가 현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추세를 깨는 그런 하락세를 예상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상당히 좋게 봐놓고 왜 현금 비중이 이렇게 높냐라고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시장 자체를 안 좋게 봐서 그런 건 아니고 차차 이 포트를 신중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우선 첫 종목으로 30% 정도를 채웠고요. 다음 주에 추가로 두 번째 종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종목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비중 조절이라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로 A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달에 15%, 4월 달에 20% 올랐고 올해로 보면 한 45% 올랐지만은 비싸다 생각할 때 안 사시면 다음번에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위메드 게임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주지만 모바일 게임이 아주 강점 있는 그런 위메이드입니다. 카카오톡과 제휴를 해서 최근에 급등했지만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30% 정도 비중을 처음 싣고자 하셨고요. 보유기간은 한 달 정도 보셨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내고 있는 호텔실라와 같은 그런 비슷한 차트의 위메이드인데요.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또 다른 신고가 13만 원. 역시 한 달 정도 감안했을 때 목표가입니다. 손절가는 10만 1,700원이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양증권의 권영무 차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2분 정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지금 마감 앞두고 오히려 자동차에는 약간의 밑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현재 3.5% 정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한 오늘 종가의 낙폭을 크게 좁히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시 46분 현재 코스피는 1986포인트, 코스닥은 460을 오히려 찍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혼조로 끝날 것 같은데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